1999년 5월 한 주택가 골목에서 누군가 어린아이에게 황산을 뿌렸다.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6살인 태환이었다.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 쓴 태환이는 머리부터 상반신 거의 대부분에 3도 화상을 입었다. 나쁜 아저씨가 일부러, 태환이 일부러라는 표현도 썼어요. 일부러 얼굴에다 부었다. 뭘 부었다고 그래요? 뜨거운 거. 공부방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던 아이. 그러나 아이는 집을 나선 지 10분여 만에 사고를 당했다. 태환이에겐 1리터 가까운 양의 황산이 뿌려졌다. 태환아, 숨 쉬어. 기도 안쪽까지 흘러든 황산 때문에 스스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든 상황. 그런데 생명의 기로에 서 있으면서도 태환이는 형을 먼저 걱정했다. 태환이는 49일간의 힘겨운 투병 생활 끝에 가족들 곁을 떠났다. 가족들은 태환이에게 약속을 했다. 야, 아빠 걱정 없네, 줄게. 우리 태환이한테 그렇게 한 사람, 그 나쁜 사람 잡아주는 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1999년 온 국민을 경악해 했던 대구 황산 테러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덧 태환이가 세상을 떠난 지 16년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사건 당시의 흔적도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도 흐려지고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태환이의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사건 당시 태환이의 진술은 어린아이의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의도가 개입됐다는 것 때문에 수사의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환이의 진술에 대해 다른 분석들도 나왔습니다. 일관성 있고 신빙성을 갖췄다는 겁니다. 태환이 가족은 지난 16년을 어떻게 지내왔을까요? PD수첩에서 가족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6년. 태환이 엄마 박정숙 씨는 아직도 그날을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태환이가 여기 주저앉았거든요. 아, 이쪽에? 응, 여기 주저앉았는데 태환이 엄마 태환이 아니냐라고 미용실에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저랑 이모가 뛰어나왔어요. 태환이는 여기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모가 태환이를 먼저 안았어요. 필사적으로 엄마를 찾아 도망치던 태환이는 결국 이곳에 주저앉고 말았다. 앉았지. 이래가 앉아있었다 그래. 걔가 이래가. 보니까 이 바지하고는 그냥 그대로 입혔는데 우통머리 위에 옷이 없어 하나도. 위에 옷이 없고 얼굴 막 이만해 갖고 있더라고요. 병원에선 태환이 몸에 뿌려진 것이 황산이라고 했다. 각종 금속은 물론 피부 같은 단백질 조직도 황산에 닿으면 순식간에 녹아내리게 된다. 사고 직후 태환이는 몸 전체의 40%가 황산으로 인해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었던 아이는 이런 몸을 이끌고 엄마를 찾아 필사적으로 골목길을 내려왔다. 그 길을 10년 넘게 다니지 못했다는 엄마. 태환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용기를 냈지만 아직도 힘들어한다. 안 좋죠. 그 갈 때마다 내가 데려다 줄 걸. 손잡고 그 골목길만 넘어졌어도 되는 건데 안다고 똑똑하다고 애를 혼자 보낸 게. 이런 모습을 16년째 지켜보는 가족들의 속도 다 들어간다. 이미 뭐 골병 들고 이 가슴 아픈 건 어디 갔다 냉길 때도 없고 누구한테 말할 때도 없고 다 묻는 길에서 묻지도 못하고 날려 보내는 데서 날려 보낼 수도 없는 일이고. 말은 안 하고 살아있지만 껍데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온 정신이 하던 일 다 잠도 뜨신 방에 못 자는 애. 항상 모자를 쓰고 댕겨. 내가 죄인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내 아이를 못 지켜준 죄인이라는 식으로.
태환이 사건 이후 박정숙 씨는 늘 새벽까지 자료를 보다 소파에서 잠들곤 한다. 그 따뜻한 자리 잠자리에서 어떻게 자요? 태환이는 앞도 못 보고 갔는데 말이 안 되잖아.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았지만 치료약을 먹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태환이에게 죄스럽다는 엄마. 병상에 누워있던 태환이와의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빠가 빨리 잡아가지고 궁디 열방 때리고 롯데에 버쳐 시킬게. 태환이는 잘못하면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걸 알고 있는 아이고. 아빠가 태환이 아빠가 태환이한테 그렇게 뜨겁게 있는 사람 잡아서 혼내줄게. 몇 방 때리고 가니까 10방 때리래. 태환이가 아는 숫자가 10방이 최고였으니까. 그 약속. 그리고 나는 태환아 나쁜 사람 잡아서 엄마가 사과하게 해줄게. 사과하게 해줄게. 그거 꼭. 태환이에게 범인을 잡아주겠다는 엄마와 아빠의 약속. 지난해 공소시효 완성을 사흘 앞두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가족들은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니 기소를 명령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태환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잠시 정지됐다. 집안 곳곳엔 16년간 태환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가득하다. 저희가 있는 자료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확인된 거는 이제 여기 다 옮겨놓고. 이렇게 계속 조사하시는 이유는? 이게 진실이니까요. 경찰이 안 해주면 나라도 해야 되니까. 아무도 안 알아줬으니까요. 태환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는 중단됐고 공소시효는 임박한 상황. 박정수 씨는 공소시효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냐고 반문한다. 공소시효가 수사기관과 그리고 범죄인을 위한 제도지 절대로 피해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그녀는 태환이의 진술 테이프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말한다. 그 안에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눈이 떠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애가 놀래니까. 그 순간에 했는데 태환이는 그 물도 우유 같은 거라고 하거든요. 뿌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태환이는 너무나 정확하게 자기의 그 상황을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느 증거도 필요 없어요. 병원에서 아이의 진술을 기록하던 부부는 태환이가 황산을 뒤집어 쓴 직후 들었다는 한 목소리에 주목했다고 한다. 화이자 대신이었고 우연하다 들었다 작은 거 큰 거 눈에서도 우연한 건 들었다 누워. 태환이는 자신에게 황산을 뿌린 사람을 정확히 보지 못했다. 그러나 발견된 전봇대로 오기 전 자신을 부르던 이웃 아저씨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걸 태환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을 하느냐 하면 뜨거워서 집에 오려고 할 때 불렀다. 불러도 계속 왔다. 그리고 엄마 그거 하나 뜨거우니까 옷이 저절로 찢어지더라. 그리고 옷 찢어지기 전에 불렀나 찢어지고 난 뒤에 불렀나라고 제가 또 물어요. 그러면 조금 찢어져서. 태환이의 진술대로라면 이웃 아저씨가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는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에서 두 번이나 진실 반응이 나왔다며 그 이웃 아저씨를 풀어주었다. 또한 태환이 가족이 대답을 유도했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두 차례 이루어진 태환이의 진술 분석에선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를 만났다. 아동이 그 어머니가 보이자 무의식적으로 유도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거기에 분명하게 저항을 했어요.
따라서 이 아이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환상이라든가 상상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술을 놓고 본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진술이다. 그러면 그 아저씨가 라고 특정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아저씨가 최소한 목격자였을 가능성은 있다. 최소한. 그러나 재수사에서도 태완이의 진술은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되진 않았다. 가족들은 낙담했다. 안 된대. 가장 중요한 건 태완이 말이에요. 근데 진술 분석에서 태완이가 특정하지 않았다가는 그 하나만으로 저 아이가 있는 모든 말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덮어버린다는 거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증이라든지 뭐 목격자라든지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그 진술 분석했는 거 그런 거 조합했는 그 결과만으로 네. 이 사람을 기소하기는 증거 능력도 부족하고요. 지난달 3일 검찰 수사에 대한 재정 신청에 대해 고등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이제 가족들은 대법원 재항고를 준비하고 있다. 태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다. 제대로 되지 않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대법원에다가 저희가 호소를 하는 거죠. 과연 이 판단이 제대로 되는 판단인지 저희는 억울하니까 너무나 억울하니까요. 우리한테는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기회니까 정말 목숨을 다해서 차단해야 된다고. 6살 아이의 생명을 그리고 그 가족의 16년 세월을 처참하게 앗아간 사건. 그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 나중에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 결정이 난다면 결국은 지금 정지돼 있던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겠죠. 3일 정도가 도가되면 결국은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겁니다. 박정숙 씨는 공소시효가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제도라고 분노했다. 우리는 공소시효 없어요. 설사 이 사건이 해결됐다 해도 가족을 잃은 상처는 영원한데 그게 어떻게 피해자한테 이 시간이 지나서니까 그냥 그만 잊고 살아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게 어떻게 그 말이 돼요? 공소시효란 쉽게 말해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도 일정 기간 동안 그 사건에 대해 고발당하지 않는다면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소시효가 필요한 데는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법적 안정성입니다. 일정 시간 개인과 사회의 안정적 생활을 유지해 왔다면 굳이 문제를 제기해 안정적 생활을 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실상의 처벌 효과입니다. 범죄자도 그 시간 동안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못 잡은 것 역시 국가가 잘못한 것이니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의 휘발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범죄로 인해 파괴됐던 질서도 스스로 회복되고 증거들도 사라지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커져 그것을 근거로 인정하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범인을 앞에 두고도 공소시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린 시절 지속적으로 당했던 성폭행 때문에 지금도 후유증을 겪는다는 제보자를 만났다. 9살 때부터 성폭행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김소정 씨. 놀랍게도 성폭행을 한 사람은 그녀의 친척이라고 했다. 9살이었고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여름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시골집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할머니 옆에 주무시는데 친구 만나러 술 한잔 하고 온다고 왔어요. 아버지와 떨어져 할머니와 살았다는 소정 씨. 그러던 어느 날 한 친척이 휴가를 맞아 할머니 댁에 왔다. 그 여름이니까 이불을 안 덮고 자잖아요. 근데 안 덮고 자는데 이불을 꺼내더라고요. 뭐야 옆에서 잘라 그러나? 갑자기 이제 저한테 이불을 덮히고 자기 옷 벗고 그냥 순식간이었어요. 그러나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다고 한다.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그런데 이렇게 입을 막았어요. 조용히 해, 그런 거예요. 조용히 해야 되는 줄 알죠. 그 나이에 아이는 아무 생각을 못 하니까. 다음 날 아침, 취해서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그의 말에 전날 일을 얘기하지 못했다는 소정 씨.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후로 그는 빈번히 할머니 집을 오가며 10년 가까이 소정 씨를 성폭행했다고 한다. 아주 능청스럽게 물어봐요. 저 아직도 그 기억해요. 문 왜 잠궜냐고. 네가 들어왔을 것 같아서라고 얘기까지는 못하고요. 그냥 들어가서 얘기 좀 해도 되냐고라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아니다, 지금 숙제해. 매일 밤 그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각성제를 달고 살았다고 한다. 이 행위가 단지 아픈 행위가 아니다. 그걸 알게 됐을 때 심리적인 충격이 어떠세요?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다 알아버렸는데 그게 한 번에 걸쳐서 그런 거여도 충격일 건데 내가 그동안 바보같이 당했구나. 그러나 상황을 인지한 뒤에도 쉽사리 가족들에게 얘기할 수 없었다고 한다. 내가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아빠가 이 사람을 죽일 것 같고, 그럼 우리 아빠가 범법자가 되는 거고,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고, 우리 할머니 쓰러질 거고, 머릿속에 이제 그런 계산만 한 거예요. 내가 내 몸만 참으면 나만 희생하면 되지. 참 어리석게 그랬어요. 9살 때의 기억. 전문가에게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은 없는지 분석을 의뢰했다. 진술을 분석을 해보면 피해가 있었던 상황이나 장소나 뭐 시간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진술이 매우 풍부하고 일관성 있고 사실성이 되게 높아 보였습니다. 과거의 진술이긴 하지만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견디다 못해 자살까지 시도했었다는 소정 씨.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으면서도 왜 신고하지 않았던 것일까?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요. 성폭력 뭐 이런 걸로 문의를 드린다고 이제 민원실에 전화를 했더니 이제 여자 수사관을 이제 바꿔주면서 이제 한 어른이 돼서 하려고 하니까 공소시효로. 9살부터 무려 10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정 씨. 하지만 사건의 공소시효는 2003년에 이미 완성됐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공소시효가 지난 건데 증거 있어. 공소시효 지났잖아. 뭐 뭘로 걸 건데 이러면서. 도대체 이 나라의 공소시효는 왜 어떻게 누구 뭐 무슨 근거로. 여자로서 공포스러운 건 평생 가요. 어린 시절의 충격은 부부 생활에도 문제를 일으켰다고 한다. 지금도 그래요. 밤에 남편이 손을 대면 깜짝깜짝 놀래. 그 남편한테 정말 미안해요. 정말 우리는 사이가 좋고 나는 이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남잔데 내가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소정 씨는 이혼을 각오하고 남편에게 처음으로 과거 성폭행당한 사실을 고백했다. 미안하다고. 네가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고. 울죠. 되게 많이 울었어요. 분노했고. 소정 씨의 남편은 아내의 고백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진짜 피가 거꾸로 섰죠. 그 얘기를 처음에 다 들었을 때 피가 거꾸로 섰고 당장 뛰어가서 죽이고 싶었어요, 사실은. 직접 하셨다는 걸로? 네, 직접 했죠. 왜 그게 지 때문에 그러냐고. 자기는 그런 적은 없고 그냥 이뻐해 준 게 다라고. 이뻐서 그냥 한 번, 한두 번 이렇게 만진 게 다라고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현재 공소시효 제도에도 분노했다. 용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난 용서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주제에 누가 나라에서 용서를 그 사람을 왜 용서를 해줘. 나라가 그 사람 때문에 짓밟혔나요? 아니잖아요. 어려서의 기억 때문에 공황장애 증상을 겪고 있다는 윤지연 씨를 만났다. 그녀는 살기 위해 매일같이 약을 챙겨 먹는다고 한다. 제가 제 손을 조른대요. 근데 전 삶에 정말 제가 제 목을 조르고 있는데 저는 숨이 안 쉬어요. 근데 선생님은 숨을 쉴 수 있는 거래요. 근데 저도 제가 무서워요. 그냥 구급차 타고 응급실 갔다가 네. 안 돼가지고
병원까지 가갖고 신체적인 검사를 다 받았는데 네. 그 원인 불명의 호흡곤란으로 진단이 나왔어요. 병원에서 호흡곤란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는 지연 씨. 어린 시절 그녀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10살, 넷은 11살이었고요. 네. 그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게 됐어요. 자는데 저를 이렇게 밤에 삼촌 방을 데리고 가서 이불 속에 같이 누워서 간지럼 태우게 막 놀았어요. 그러다가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가슴을 만지면서 지연 씨는 그때부터 1년 이상 삼촌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그냥 삼촌이 말하지 말래요. 엄마 아빠한테 이건 좋은 거라고 말하지 말래요. 재밌는 거라고 장난치는 거라고. 현재 지연 씨는 어떤 상태인 걸까? 전문가의 진단을 의뢰했다. 그 예전에 그 당했던 성폭행 피해가 가장 큰 원인인 거고요. 워낙에 오랫동안에 도움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감정이 조절하기가 힘들고 자살 충동 같은 거를 느끼기도 하고요. 지연 씨의 삼촌은 성폭행 사실을 인정할까?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그에게서 전화 통화로 입장을 들었다.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한 잠버릇에서 온 거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평소 잘 때도 뭐 있지만은 술 먹으면 더 이게 그 옆에 사람 더듬는단 말이에요. 네. 그냥 저는 술 먹고 이렇게 더듬는 것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간다면은 제가 기억하는 그게 뭐 어떻게 걔한테 강압적으로 뭐 폭행을 했고 몇 번이나 결심하고도 결국엔 어머니 걱정에 신고를 포기했다고 한다. 저 속으로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말 알고 있을까? 내가 지금 말하면 다 믿어줄까? 시간이 지났는데 어떡하지? 이게 또 될까? 이런 걱정하에 참고 하다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좀 흘린 것 같아요. 더 이상 참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성인이 돼서야 신고할 용기가 났다는 윤지연 씨. 하지만 당시 성폭행 공소시효는 7년. 그녀가 결심했을 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후였다. 공소시효 요거를 확인했는데 96년도 정확히 7년을 하면 2003년도에 공소시효가 다 끝나버려요. 너무 억울하네요. 정말 억울하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든 처벌이 가능하면 처벌되면 좋겠는데 이거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윤지연 씨와 앞서 만난 김소정 씨. 이들은 왜 더 일찍 신고하지 못했을까? 인지도 못하는 거, 설사 알더라도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거 있죠. 신고를 못하죠. 왜? 신고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파탄이 난다. 내 잘못으로 내가 야단 맞게 된다는 그런 이유로 신고될 수가 없죠. 그러면 사건이 인지되지 않는다면 그 10년, 20년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공소시효란 벽에 가로막힌 이들.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그냥 벌 받는 거야. 안 했거든. 집도 들어가서 벌 받는 거야 그냥. 정말 어떻게 살아든 진짜. 정말 안 되면은 그거 정말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아파온 20년만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고든 아파든 죽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없다 그러면 그나마 위로가 될 건데 너무 잘 살고 있고 너무 막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면서 살고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저는. 살인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소시효는 지난 2007년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처음 공소시효가 15년이었던 것은 당시 수사기술상 15년이 지난 사건들의 경우 자료나 증거 등을 정확하게 조사,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1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수사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해외에선 수십 년 전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기술 수준에 적절한 공소시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10월, 구마고속도로에서 한 여대생이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달려오던 23톤 트럭에 부딪힌 시신은
참혹했다. 그거 아주 비참했습니다. 참혹했고 뭐 전쟁 터진 걸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부가 완전 다 부서졌고 이 청바진 강물을 입었는데 이게 막 다 터져가지고. 18살이었던 고 정은이 양. 경찰은 그녀의 죽음이 단순 교통사고라고 했다. 그때는 이제 이상한 일을 전혀 몰라 교통사고를 한 거 그런갑다. 좀 뭐 아이고 막 그래 가면 얼로 아픈 게라. 그런데 다음 날 사고 현장 주변에서 은희 씨의 속옷이 발견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거 다시 가보자 이제 그래가 이제 영원실 직원을 이제 데리고 내려간 게라. 내려가 본게는 내렸는데 아 이 교통사고 아니다. 청바지를 내려가 이제 그 속옷을 내려본 게는 속옷이 한 적 없거든. 정은이 양은 억울합니다. 부검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게라. 그러나 당시 경찰은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했다. 비디스톱에선 지난 2000년 정은희 씨 죽음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15년이 흐른 뒤 검찰은 사건의 진범이 잡혔다고 발표했다. 공소시효를 한 달여 남겨둔 시점에 검찰에서 정은희 양의 성폭행범을 잡았다고 발표했다. 1998년 10월 구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여대생 정모 양이 교통사고 이전에 성폭행 당한 사실을 밝혀내고 범인은 당시 산업연수생이던 K씨를 포함 3명의 외국인이었다. 유족은 최근인 2013년 5월 31일 대구지검에 또다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검찰은 고소장과 관련 과거 기록들을 엄밀히 검토한 끝에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DNA 일치자의 존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경찰과 증인의 전화 통화를 통역했던 네, 통역사를 만났다. 그때 그분들이 이야기 들으니까 그 자전거 뒤에 술 치는 여자가 뒤쪽에 뒤였고 그다음에 한 명이 여자 만지고 한 명이나 핸들 만지고 이렇게 거기까지 굴다리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때는 거기가 사람들이 다니는 길 아니라고 밤에. 그가 한 외국인 쉼터에서 만난 노동자들도 은희 씨 사건을 알고 있었다. 다른 친구들이 뭐 들었는 얘기했더면 뭐 이게 다리 밑에 놔두고 가니까 여성이 그 고속도로에 올라갔다가 그 차에서 사고했다가 뭐 사망했다라 하는 이야기가 들었어요.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가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법원은 K씨에게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특수 강도를 했다는 점과 강간이 특수 강도 행위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정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특수 강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특수 강도 강간의 내용은 2인 이상의 범인이 강도 및 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로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그렇다면 은희 씨를 강간한 K 씨는 왜 특수 강도 강간으로 기소됐을까?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기소할 무렵에 강간죄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특수 강도 강간으로 기소하지 않았나. 결국 강간 혐의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눈앞에 범인을 두고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 공소시효 완성은 애꿎은 피해자 가족들을 아프게 만든다.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죄를 짓고 시간만 지내면은 그 면책이 된다면은 그거는 어디서 그런 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거는. 절대 공소시효는 없어야 됩니다. 완전히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피고인인 K씨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취재 진임을 확인하자마자 황급히 자리를 떴다. 예, 어디서 왔어요? 예,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아, 자, 물어보자, 필요 없어요. 뭘 말하냐고 본인이 안하겠지. 현재 검찰은 K씨에 대한 2심 항소를 진행 중이다. 공소시효만 아니었다면 정은희 씨의 강간범으로 처벌을 받았을 K
K씨. K씨 검거의 1등 공신은 바로 DNA였다. 피해자 속옷 등에서 채취된 정액의 DNA를 대검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K씨가 범인인 게 밝혀진 것이다. 법률이 정한 특정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해서 그 신원 확인 정보만을 입력해 두었다가 그 사건 해결에 단서가 없는 그런 미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검색을 통해서 일치하는 사람을 찾은 후에 그 사건과의 연관성을 수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국가 차원의 제도입니다. 2010년 DNA법이 시행된 이후 작년 말까지 약 8만 7천여 명의 DNA가 대검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됐다. 법 시행 4년여 만에 미제 사건 1,400여 건의 신원이 확인되는 성과를 거뒀다. DNA DB법이 시행을 앞두고서 경북 직업훈련소에 복역 중이던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을 저질렀다 이렇게 자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백을 바탕으로 해서 DNA가 채취가 됐고 비교 분석을 통해서 그 당시 검출해놓은 DNA 주인공하고 이 사람이 일치한다 하는 결과를 얻어냈었습니다. 1998년 11월 지방의 한 아파트 단지 밤늦게 귀가 중이던 여성 뒤로 한 남자가 뒤따른다. 남자는 여성을 단지 내 인적이 드문 화장실 쪽으로 데려가 강간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 다음 날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정액과 목 졸린 흔적을 확인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인근 상인들에게 당시 사건을 기억하는지 물었다. 혹시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건가요? 몰라요, 지금. 혹시 좀 알고 계신 내용이 있나 싶어가지고요. 글쎄요. 저희 뭐 여기 사회도 그런 내용을 잘 수소문 끝에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그 여자가 뭐 미용실 여기 2층에 하나 있었어.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 다니던 미용사였었대. 그래서 근데 뭐 미용사가 퇴근하는 길에 그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피해자가 발견됐던 아파트 단지를 찾았다. 몇 년 전 있었던 현장 검증을 목격했다는 관리인이 취재진을 안내했다. 예. 여기인데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싸움을 뭐 어떻게 했나 그래가지고 이놈이 그냥 붙들어서 이미 뒤를 밀고 목을 졸랐어요 여기다가 목을 놀라서 죽은 다음에 확인하고 그냥 내친 거지. 사건을 담당했던 관할서에서 보다 자세한 당시 상황을 들어볼 수 있었다. 아파트 거주 하거나 그 동네 왔다 갔다 하는 젊은 층 이게 동의를 다 받아서 DNA 했고 그게 한 몇백 명 될걸요. 몇백 명. 네, 그런데 거기서 못 찾은 거 같아요. 그 범인은 그 당시에 군대에 가 있어서 잠깐 휴가 나왔을 때 범행을 하고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 그물망에는 안 잡히는 거죠. 그렇다면 범인은 왜 뒤늦게 자백을 선택한 걸까? 그는 취재진의 면회를 거절했다. 대신 당시 변호사를 통해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자기는 죽은지도 이렇게 잘 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돌아왔을 때 아침에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추방자들 중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DNA 채취를 한다. 네. 이야기를 듣고 네. 계속 이렇게 불안감에 지금 쌓여오다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지금 그 교도관한테 자백을 했다. 범인의 자수로 미궁에 빠졌던 사건이 공소시효를 약 2년 앞둔 시점에 해결됐다. 그러나 이런 행운이 모든 미제 사건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지난 설 전양규 씨 집을 찾은 손님은 먼 친척어른 한 명뿐이다. 명절이면 가족들로 북적였지만 몇 년 전 조카들이 죽은 뒤로는 집안 분위기가 유난히 썰렁하게 느껴진다. 명절 아침 되면 네. 같이 기도하고 식사 나누는데 그 말 찾으시나 하거든. 야들 어디 갔노? 야들 나오나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런 말씀 제대로 들으면 그냥 쓰러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문을 열고 찾아오는가 보다, 찾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막연한 기대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건강도 그렇지도 못하시고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걸 이겼습니다 하고 사실 얘기를 못하. 올해로 90살인 전 씨의 어머니. 큰아들을 잃은 뒤로 큰집 손주들에 대한 그리움이 날로 더해만 간다. 가족 중에 누가 가장 보고 싶으세요? 아들 내가 제일 보고 싶으시 손주하고. 손주들 보고 자면 마음이 아파. 형제마다. 손주들 안 와요? 손주들? 큰 손주, 큰 아들 손주가 잘해. 어디 멀리 가버려. 아, 멀리 갔어요? 20여 년 전 큰 형을 잃고 자연스럽게 조카들과도 서먹해졌다는 전향규 씨. 조카들의 사고 소식을 뒤늦게 접한 그는 가족들에게 차마 전하지 못했다. 사고가 끔찍했기 때문이다. 2003년 4월 6일 새벽, 서울 송파구의 한 다세대 주택 지하에서 불이 났다. 숨진 피해자 3명은 전 씨의 조카들과 그 친구 김모 씨였다. 사체 3구는 칼에 찔린 흔적이 선명했다. 그 처절하게 애들이 죽었더라고요. 이제 술이 취해서 누워서 자는데 엎드려 자니까 칼로 뒷목 쪽으로 등에서 가슴을 꽂힐 정도로 수십 군데를 칼로 찌른 거죠. 당시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해 크게 주목을 받기도 했다. 자, 여기 출입문입니다. 딱 들어가 보니까 여기 시체가 하나 있더라 이게요. 그래서 아, 이거 단순한 화재 사건이 아니구나 하고 꺼가면서 보니까 여기도 하나 있고, 또 안방에 들어가니까 여기도 하나 있더라 이게요. 그래서 그 세 개의 시체가 발견됐어. 신원 미상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제 흉기로 찔리거나 가격을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살해된 뒤에 이제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이제 방화를 하고 도주를 한. 숨진 세 명은 등과 목, 옆구리 등에 흉기로 수차례 찔린 채 불에 타 있었으나 모두 저항한 흔적은 없었다. 당시 120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지만 사건은 결국 미제 처리됐다.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도달장에 한 3개 녹화로다가 여러 군데 찔러서 죽였어요. 끔찍하게 찔렸어요. 많이 찔렸어. 계획적인 살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수사를 했지요. 결정적인 게 없었지. 결국은 거기 가도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이순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사건의 전모가 제대로 밝혀져가지고 범인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아무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거죠. 전향규 씨 가족이 설을 맞아 오랜만에 큰 형을 만나러 왔다. 오열하는 어머니를 보니 오늘도 조카들 얘기를 하긴 힘들 것 같다. 조카들이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전 씨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너 형 하늘로 갔어. 엄마가 저렇게 보고 싶어하고 형을. 근데 조카들 세상 떠난 거 모르고 있어. 편안히 잘 계시시오. 그에겐 이제 고작 3년의 시간이 남아있다. 10년이든 100년이든 반드시 잡아야지요. 이런 흉악범들한테 공소시효라는 게 그게 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조카들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겐 공소시효 완성이 바로 형벌과 다름없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공소시효는 어떨까? 지난 1995년 일본 오카야마 현에 사는 한 노부부의 집에 불이 났다. 화재 진압 후 발견된 부부의 시신엔 머리가 없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 2004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었지만 이 사건은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범인을 잡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다가오던 지난 2010년 유족들이 카메라 앞에 섰다. 뭐 나쁜할 때 또 뭐 시키도록 이때 소사 두개대 허시. 사회 전반에서 강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2010년 4월 일본 중의원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하고 다른 중범죄에 대해서도 시효를 현행보다 두 배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리스다수 요때 홍안화 인조 보고의 도리 가결이다시마시다. 개정안은 이례적으로 즉시 공포 시행토록 했고 시효가 남아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2010년의 법 개정이라는 것은 법률상 사람의 사망 결과,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가 법률상 犯罪의 요소となっ 있는 것에 대해 먼저 별도 扱いを する 従来의 제도를 変えて その中で 科されている 刑の 重さに 応じて 時効期間を 延ばしたり 死刑が 規定されている ものについては これを 廃止する という 改正を 行っています.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등의 나라에선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다. 그에 반해 한국은 공소시효가 25년으로 한정돼 있다. 영국은 경범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범죄에 공소시효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00년 이전에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여전히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각 주별로 공소시효를 정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주에서 살인사건, 사람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살인사건,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지금보다는 훨씬 늘릴 필요는 분명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범인의 동일성을 추정할 수 있는 이 DNA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앞으로는 더 많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겠지만요. 수사에 적용이 될 텐데 이제 그렇게 해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유족의 감정이나 또는 일반 시민들의 감정이 결코 완화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달리 그런 특정 범죄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또는 완전히 폐지하자는 이런 주장 자체도 상당히 힘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국회에선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률안, 일명 태완이법이 바로 어제 접수됐다. 피해자의 가슴 속에는 공소시효가 없는데 우리 법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시간이 지나면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게 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태완이 사건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태완이 사건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항고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재항고 들어가서 결정이 나기 전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태완이법의 공소시효는 무한정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미제의 사건은 다시 해결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태완이 엄마 박정숙 씨는 설을 맞아 태완이를 보러 왔다. 가장 높이 솟은 나무 그루터기에 박정숙 씨가 기대 있다. 바로 태완이 나무다. 16년 전 가족들은 이 나무에 태완이를 담았다. 행여라도 태완이가 느껴지지 않을까. 엄마는 나무를 품에 꼭 안아본다. 태완이 대신 안아보는 거죠. 태완이 대신에 그냥 안을 수 없었으니까. 태완이 병원에 있을 때도 제대로 못 안았거든요. 상처가 심해. 겁에 질려 간절히 엄마 품을 찾았을 태완이. 어린 아들을 마지막까지 품에 꼭 안아주지 못한 것이 끝내 가슴에 한이 된다. 태호가 부모님 몰래 혼자서 몇 번 왔었대요. 태완이 만나려고. 여기를요?
우리 태환이는 그럼 형아야 봤겠네. 형아야가 우리 태환이 보러 온 줄도 몰랐네. 엄마는 형아야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태환이한테도 미안하고. 태환아, 우리 형아야 잘 돌봐줘. 태환이를 보낸 뒤 스스로를 벌하며 살아온 가족들의 16년. 이들이 공소시효라는 굴레를 벗어나 태환이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날은 언제쯤일까? 우리가 만난 공소시효의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우리 이웃과 같은 소시민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지키며 살았고 무단횡단 한 번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난 이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할까요?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피스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